재산이란 걸 모아서 10억, 20억을 모아 부자가 되겠다는 거는 진짜 불가능이다. 불가능. 그래서 아까 선택한 게 재테크인데, 이왕에 이렇게 짧은 세월 동안에 인생을 확 바꾸려면은 재테크가 살살 가는 재테크여야 될까요? KTX처럼 빨리 가는 재테크여야 될까요? 네? 살살? 빨리 가야지. KTX처럼 막 그냥 쫙 가는 재테크를 선택하지 않는 한 그냥 부자로 살기는 틀렸습니다.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1번 재테크의 속도는 KTX만큼 빨라야 되겠다. 두 번째는 재산이란 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는 사람은 부자가 되지만 이렇게 가는 사람은 부자가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20대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20대 때 그래 좋아. 처음엔 저도 30대에 그 이때쯤에 이제 20대 말에 경매를 처음 했습니다. 그러고 나다가 30대 초반에 경매를 한두 건 하다 보니까 1년 365일 중에서 아무리 여러 건을 해도 300일이 남아돕니다. 경매는 별로 일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수가 돼보면 아는데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별로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이 벌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아무리 바쁜 척하고 티내고 돌아다녀도 한 300일이 남아요. 그러니까 뭐 하지? 그럼 남이 보면 백수 같고 친구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뭐 월급 타고 앉아있는데 이상하다. 나는 되게 너무 한가하고 남는 거야. 무료하잖아요. 그래서 장사를 해봤어. 왜? 아니 재테크는 한 개보다는 두 개, 세 개 하면 돈을 더 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개는 투자해놨으니까 오케이. 장사 한번 해보자. 장사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에서는 꾸준히 오르는데 장사는 어떻습니까? 요래 이렇게 합니다. 아, 비가 오면 손님이 안 와요. 우리나라 겨울은 또 사만사온이라서 3일간 춥고 4일 동안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3일 추우면 손님이 길에 손님이 없어. 확 줍니다. 아, 그러니까 무슨 뭐 이게 완전 농사꾼 된 심정 있죠. 비 오면 되게 좋고 가뭄 오면은 안 좋고 이런 식입니다. 다 중소기업이든 재벌기업이든 잘될때 잠깐 잘 되건 이런 식의 인생의 기복을 살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욕심이 뭐였냐면 진짜로 몇십 년 살지도 못하는데 그때는 이제 지금이야 생각이 60세면은 젊다란 느낌도 있지만 당시 이제 제가 20대나 30대 초반 때는 한 60이면 인생 다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 어떤 거를 이룬다는 생각은 불가능한 문제였고 그러면 이제 손꼽아 보니까 몇 년 남지도 않았다 이거예요. 그럼 이 사회에 어떻게 해서 내가 부자로 살지? 그래서 생각한 게 야 그러면 이런 식은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원전을 까먹는 거는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원전. 그래서 요거를 1년, 2년 하다가 때려치웠습니다. 그때 제가 세운 맹세가 있어요, 맹세. 1년에 한 푼도 안 벌어도 좋으니까, 예? 내년에는, 예를 들면, 금년에 100만원 가지면, 내년에는 101만원을 가져야 되겠다. 내후년에는 102만원을 가져야 되겠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원금은 그대로 있고 거기에 만원이든 2만원이든 하여간 작든 크든 요거를 깨지면 안 되겠다. 아 그때 깨달았어. 이때 딱. 그래서 대놓고 그럽니까? 장사하지 마십시오. 그럽니다. 여러분들한테 장사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럼 장사를 안 하고 전부 경매만 합니까? 아 경매만 하면 돈 벌죠. 하지만 경매를 해라 말아라는 건 제가 뭐 강요할 건 아니고 뭐 경매를 여러분들이 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경매를 어떻게 공부하느냐. 경매라는 게 뭐 아무나 그냥 망치로 두들기면 나오는 금덩어리인지 아세요? 그게 아니고 고수만 캡니다. 그거는 이제 실체를 설명할 때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때 생각한 게 뭐였습니까? 재테크의 기본 조건은 원금 보장입니다. 원금 보장. 왜? 한 500년쯤 살면 원금 보장 안 돼도 된다니까요. 꼴랑 30년 일하면서 꼴랑 80년도 못 살면서 모은 돈도 없으면서 원금 까먹는 짓 하고 앉아있으니 아니 위로 승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여기서 출렁 출렁 주식 2000할 때 했다가 1000 되니까
천 됐다가 다시 1300 올라가니까 그것도 좋아가지고 또 어디서 희죽거리는데 이미 원전 까먹은 거 했어서 복구 중인 거예요. 돈 번 게 아니고. 돈 번 게 아닙니다. 그거는 헛짓하고 있는 거지.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다람쥐 쳇바퀴 돈다. 이런.